안녕하세요. 탈 것을 위한 남자 보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태산 하이테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전기 자전거입니다. 저희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 나왔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 특출나진 않고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전기 장치를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도 안 믿잖아요. 에이 무슨 국내 개발이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산 하이테크를 알아보니까 그냥 갑자기 뚝 튀어나온 기업이 아니라 원래 만도풀루즈라는 회사와 같이 자전거를 생산했던 회사더라고요. 만도풀루즈가 원래도 국내 생산을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자재들을 만들었던 회사가 따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인치의 MTB 형태를 가진 제품이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48V의 500W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 외형을 보시면 자전거를 많이 타보신 분 아시겠죠? 굉장히 생소한 형태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가 제일 특이한데 이게 보통은 다 알루미늄으로 된 모터가 묵직한 형태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얄쌍하게 넓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얼마나 이게 주행에 도움될지는 한번 타봐야 알겠지만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점수를 좀 줄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48V에 13A 삼성 배터리셀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패킹을 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결착 방식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 일반적인 방식 중에서는 좀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 키 돌려주시고 키 여기 있어요. 위에 버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빼는 방식입니다. 다시 꽂을 때는 키 없어도 아래 맞춰주시고 위에 다시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 중에서 옆으로 빼는 방식이 전기자전거에서는 사실 흔한 방식이지만 꽤 편리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옆으로 빼는 거. 잘 되어 있네요. 결착도 강력하게 잘 되는 편이고 유격도 잘 잡혀있는 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어 세팅입니다. 기어가 앞에 3단, 뒤에 7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21단 기어예요. 전기자전거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은 앞에는 기어가 없고 뒤에만 5단, 7단, 9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기어가 있고 뒤에도 기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주행 잠깐 해봤을 때 나름 매끄럽게 동작하는 편이었고 딱히 막 부조화가 느껴지거나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드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샥이 있고 뒤에는 샥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워낙 바퀴가 크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에서는 되게 무난하고 꽤 탈만한 느낌을 주는 자전거였어요. 그리고 토크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 헛발치는 느낌 거의 안 들고 세팅 자체가 자전거를 원래 타시던 분들이 전기 자전거를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이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타셨을 때 꽤 만족할 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직은 제가 외관과 한 번 타본 것밖에 없어서 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리뷰가 기대가 되는 모델 중에 하나고 사실 저는 외형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전거를 좀 이미 타고 있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을 때 사실 더 이 이미지상으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고가 제품이 아닌 가격선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모터를 가진 좀 괜찮은 센서를 가진 제품을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타협할 만한 모델이고요. 국내 가격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홍보나 전혀 안 돼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매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 이 정도만 하고 한번 제가 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실제로 타봤을 때 아까 느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 때 내가 천천히 주행을 하더라도 모터에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납니다. 우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상당히 나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 내가 이 전기로 지금 구동된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그 정도의 사운드가 들려요. 사실 전 이거는 좀 괜찮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전원을 꺼도 소리가 납니다. 전원을 꺼도 이 파스를 완전히 종료하고 주행을 해도 이 소리가 그대로 난다는 거. 파스 0단으로 해도 이 우웅 소리가 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으쌰 으쌰.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이 핸들과의 거리, 페달과 안장의 높이, 안장과의 간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반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가끔 이 전기 자전거 중에 가끔 이게 자전거를 약간은 개량해서 만든 바디를 쓰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일반적인 자전거에 비해서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근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 일반적인 정말 일반적인 자전거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밸런스가 꽤 괜찮은 자전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뭐 볼만하고, 사실 이건 좀 일반적인 LCD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LCD라서 전원 버튼 뒤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A판이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 누르시면 기능 전환, 트립, 오디오 위아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0단까지 들어가고, 0단하면 아시죠? 그냥 일반 자전거 되는 거고요. 위쪽에 배터리 잔량 나오고요. 현재 이 배터리가 방출하고 있는 이 전력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와트수를 보면서 좀 너무 과한 와트수를 쓴다 싶으면은 발을 좀 더 세게 돌려주면 와트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있는 게 실제로 주행을 할 때 배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근데 다만 제품마다 얼마나 이게 빠르게 정확하게 나와주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리뷰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원키와 상단키 동시에 누르시면 라이트 그리고 백라이트, 여기도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끄면 이렇게 백라이트도 꺼지고 앞에 라이트도 꺼집니다. 이 두 개 동시에 묶여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프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빨리 리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특이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좀 개발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게 좀 인상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산 하이테크에서 만든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우와.